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방탄으로 직격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제3지대 연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낯선 집이라 부르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1인 정당, 방탄 정당이 빗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신당 창당을 발표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 129명까지 나서 마지막까지 탈당을 만류했지만 이 전 대표는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내에선 배신의 정치에 불과하다,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친 이낙연계 의원들조차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아직 신당 합류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없지만 이 전 대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연대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따낼 만큼 현역 의원을 영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하루 앞서 민주당을 떠난 원칙과 상식의 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을 선언합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정태근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도 합류하는데 이른바 개혁 대연합을 통한 기호 3번 확보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뭐 할 게 없나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선거에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재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보다 많은 7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측근 3인방과 국민의힘을 나온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인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연대를 시사했고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우선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낙연과 이준석 두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따라 제3지대의 밑그림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당대표들이 제3지대로 나온 배경은 이른바 비윤석열과 비이재명입니다. 뛰쳐나온 정당과의 다름을 넘어서 유권자가 원하는 다름이 무엇인지 찾아 호소할 수 있을지에도 제3지대의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어제로 총선이 90일 남으면서 출마할 공직자들은 모두 사퇴해야 했습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소속 출마자가 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영남 지역에 출사표가 집중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40년직이라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밖에서라도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난 두 차례 총선 모두 부산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석 전 처장은 이번엔 서울 송파갑 출마를 밝혔습니다. 송파갑은 최근 수직적 당정관계를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비윤계 김웅 의원의 지역구로 서울에서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석 전 처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어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께서도 허락을 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 출신 인사들의 이른바 텃밭 출사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승 의원이 불출마하는 부산 중구 영도구를 놓고는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겨루고
대통령실 행정관 4명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경북에도 전 차관 2명과 대통령실 출신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대구와 경남에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내각, 대통령실 참모진 50여 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3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영남을 선택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수석도 경기 성남 분당 출마가 유력하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도 서울 서초 출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보수 텃밭 출마자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윤 정부 출신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차출된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